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돼지의 작가로 유명한 펄벅의 어머니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펄벅의 어머니 캐리의 생애를 그린 작품입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캐리지만 어머니의 초상에 그려진 캐리는 생기 넘치고 굳센 믿음으로 늘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오늘 영상을 포함하여 약 4회에 걸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어머니의 초상 펄벅. 떠오르는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 가운데 나는 가장 어머니다운 추억을 고르기로 한다. 어머니는 양쯔강을 바라보는 중국 어느 도시의 음산한 중심부에 있는 미국식 정원 속에 서 있다. 어머니는 지금 여자로서 한창 때이다. 맵시 좋은 몸매로 뜨거운 여름 햇볕을 가득 받으면서 생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몸놀림으로 움직이고 있다. 손에 꽃삽을 들고 정원을 손질하고 있는 것이다. 꽃삽을 쥐고 있는 손은 예쁘면서도 굳세다. 열대 지방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햇살이 정면으로 내리쬐고 있는데도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맑은 눈을 뜬 채 의연히 태양 아래 서 있다. 까만 눈썹 밑에 다갈색 눈은 거침없이 똑바로 앞을 보고 있다. 이 무렵 어머니의 용모는 미인이라든가 미인이 아니든가를 초월하여 생명력과 힘에 넘쳐 있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알맞게 오똑한 코와 탐스러운 입술, 작으면서도 야무지게 생긴 턱, 그리고 아름다운 목덜미와 어깨, 이글거리는 햇볕은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쏟아지고 있다. 부드럽고 수치 많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쌌는데 넓은 이마에는 두 가닥의 은발이 보이며 머리 위에 크게 묶은 곳에도 몇 줄기의 흰 것이 섞여 있다. 우중충한 중국 도시의 중심지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미국식 정원에 서 있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굳센 여인의 모습. 이국의 태양은 본래의 피부색보다도 더 짙은 갈색으로 피부를 긁게 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느 누구의 눈에도 미국 부인으로밖에 비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 정원을 가꾼 이는 중국인 정원사가 아니라 그녀다. 정원을 둘러싼 벽을 담장을 따라 향꽃무, 수레국화, 접시꽃 따위에 미국꽃을 심은 것도 어머니이다. 정성스럽게 잔디를 다듬고 나무 밑에 덤불을 깎아내고 베란다 아래에 제비꽃 화단을 가꾼 것도 그녀이다. 선교사관의 보기 흉한 겉모양을 버지니아산 담쟁이 덩굴로 장식한 것도 그녀인데 그런 보람이 있어 벽은 이미 녹색의 잎으로 뒤덮였다. 기다란 베란다의 한쪽 끝에는 백장미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지가 휠 정도로 축 늘어져 있는데 만약 누구라도 그곳에 가까이 접근하기만 하면 단단히 주의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산비둘기의 둥우리가 있는데 어머니는 그 둥우리를 어미새 못지않게 정성을 다하여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번은 중국인 정원사가 산비둘기의 둥우리에서 알을 훔친 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서 중국인 정원사를 마구 야단쳤으므로 정원사는 그만 당황해서 슬금슬금 도망치고 말았다. 정원사가 도망치자 곧 어머니는 겁먹은 어미새를 바라보며 방금 전에 화를 낸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그러고는 엉망이 된 둥우리를 장미가지로 살그머니 들어 올려놓고는 슬픔과 분노를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깨진 알껍질을 모아 흙 속에 파묻어주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어미새가 다시 그 둥우리 속에 네 개의 알을 낳았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그래 그래 참 장하다. 참으로 용기 있는 새로구나. 하면서 탄성을 올리는 어머니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추억만으로는 어머니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녀의 초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어째서 그녀가 중국의 이 같은 도시에서 이런 정원을 만들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야기는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 집안은 유복하면서도 독립심이 강한 네덜란드 가문이었다. 어머니 할아버지는 네덜란드의 위트레이트시에서 성공한 상인으로 100여 명의 직공을 고용하고 있는 부자였다. 할아버지는 수입한 제목으로 가구를 만들고 있었는데, 마이니어 스탈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네덜란드인은 정교한 세공을 좋아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했으므로 마침내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소문까지 나돌게 되었다. 그가 살고 있던 집은 위트레이트시 전형적인 널찍한 가옥으로 집안은 튼튼하고 아름다운 값진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정성스러운 손길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그는 일요일이면 아내와 집에 혼자 남아있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다.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듯하다. 사실 300명의 교인들 가운데 마이니어 스탈팅만큼 교회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드물었다. 따라서 그가 교회에 바친 헌금 액수는 참으로 엄청났다. 목소리가 굵은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면 우렁찬 목소리로 합창을 이끌었다. 가날픈 소년이었던 그의 아들도 언제나 아버지 곁에 서서 찬송가를 불렀다. 아버지 반대편에는 조용하면서도 온화한 표정에 몸집이 큰 어머니가 아버지와는 반대로 낮은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곧잘 자기 집의 난로 위에 올려놓은 도자기 오븐 속에서 익어가고 있을 호화스런 요리에 마음이 쏠려 있곤 했다. 일요일 아침의 교회에는 종교적인 엄숙함이 있었다. 깡말라서 채찍같이 준엄한 느낌을 주는 키다리 목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목청을 도두어 정성껏 설교를 했다. 이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모여드는 300명의 신도는 이성을 위해서는 양식이 되고 심령을 위해서는 힘이 되는 여러모로 양분이 풍부한 양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목사 역시 조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신도들에게 그것을 내려주었다. 이윽고 역사적으로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 나라에 소위 종교적 불관용의 시대가 왔다. 이 불관용의 압력은 이들 신도들에게까지 가해졌다. 300명의 신도들은 그들로부터 예배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명령이 공포된 바로 다음 일요일에 교회에 모였다. 이번에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었다. 조용히 시작된 의논은 차츰 종국에 이르면서 적어도 한 가지 사항만은 분명해졌다. 신앙에 대한 어떤 간섭에도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무겁게 일어선 사람은 마이니어 스탈팅이었다. 그는 짧고 굵은 목을 뒤로 젖히고 두꺼운 눈꺼풀 위에 덮인 검은 눈을 번쩍이면서 회중을 둘러보며 마치 소집 나팔이라도 불어대듯 큰 소리로 외쳤다. 나와 내 가족은 주를 섬기겠소. 만일 이 나라에서 주님께 봉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소. 신도들 가운데서도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는 마이니어 스탈팅만큼 이 나라를 떠남으로써 가장 크게 손해를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는 잠시 후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자, 갑시다. 누가 같이 가겠습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화살처럼 재빨리 100발의 목사가 일어섰다. 기쁨의 미소를 띠며 20~30명 가량의 청년들이 입술을 꽉 다물고 눈을 번쩍이며 벌떡 일어섰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천천히 뒤따라 일어섰다. 젊은이들과는 달리 그들은 안정된 직업, 순조로운 사업, 집등 잃을 것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여자들이 일어섰다. 젊은 아가씨들은 기세당당하게 일어서는 청년들의 모습을 눈으로 좇으면서 일부러 사이를 좀 두었다가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씩 수줍은 듯이 일어섰다. 가장 늦게 할머니들이 어린애들을 꼭 껴안고 부르짖으며
불안과 공포와 주저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일어섰다. 마침내 300명의 신도들이 모두 일어섰다. 그들이 모두 일어선 것을 보자 목사의 눈에는 승리와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사가 기도를 올리기 위해 두 팔을 올렸을 때 신도들은 그 엄숙함에 압도되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교회 안은 하늘나라에 도달할 것 같은 힘있고 준엄한 기도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하느님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조국을 떠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이러한 사람들의 핏줄을 타고난 것이다. 그날의 격한 감동은 지나갔으나 그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이니어 스탈팅은 공장과 그 밖의 물건들을 현금으로 바꾸었다. 마이니어는 가능한 한 그의 아내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아내는 집안 살림살이들을 치우면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신앙심이 두터운 남편의 마음을 어지럽힐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울면서도 얼굴을 돌려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요리, 빨래, 집안 청소, 하녀들의 감독 등으로 언제나 바빠서 하느님의 뜻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하느님에 관해서는 일체를 남편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인히어는 절대로 아내를 나무라지 않고 굵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했다. 헤드로, 당신 무척 피곤한 모양이군. 아, 아니에요, 요한.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부주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어째서 들을 수 없을까요? 이러한 까닭에 남편인 마인히어가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녀는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마인히어는 아내에게 강요하는 태도는 일절 피했다. 마인히어는 그녀가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을 허락하고 새털이불, 파란색과 흰색의 접시들, 은그릇들, 그 밖에 아내가 필요로 하는 가구류 등을 여러 개의 큰 상자에 나누어 넣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결혼하여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으나 부모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짐을 챙겨야만 했다. 그러므로 마인히어 스탈팅의 집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고지식하고 솔직한 막내 아들인 하마나스 혼자만 남아 있었다. 하마나스는 어머니가 어린애를 몇명 잃고 난후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인데다가 건강이 별로 좋지 못했으므로 형들처럼 상업에 종사시킬 수가 없었다. 더구나 하마나스가 성장했을 때쯤에는 가업이 날로 번창했으므로 여유가 있었고 하마나스 자신도 기품이 있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아름다움을 몹시 추구했으므로 부모는 아예 그를 상업에 종사시킬 생각을 버리고 그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배우도록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본래 보석의 색채와 감촉을 지나치게 좋아하던 이 소녀는 보석 세공의 기술을 배우고 뒤이어 시계라는 아름다운 기계의 예민하고도 미묘한 정확성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제작과 수리의 기술까지 습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마나스는 완강하면서도 절약 정신이 강한 부모에 비하면 놀라우리만큼 부모를 닮지 않은 특이한 아들이었다. 교회에서 부모 사이에 있을 때라든가 튼튼하게 생긴 형들이나 그들이 가족과 함께 가족석에 서 있을 때에도 어쩐지 하마나스만은 남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체격이 작고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겼으면서도 몽상가인가 하면 자존심과 독립심이 강했으므로 집안 사람들은 가능한 한이 소년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주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하마나스는 여러 방면에 걸쳐 지식을 습득하려고 했으므로 집안의 어느 누구보다도 교양이 풍부했다. 여러 나라 말을 할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시도 쓰고 작곡도 하며 특히 연필이나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비상하였다. 게다가 노래하는 목소리가 아름다웠고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나 예민하고도 정확한 귀를 지니고 있었다. 섬세하고 정열적이며 자존심이 강하고
미를 몹시 사랑하던 이 젊은이의 핏줄을 어머니는 타고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야말로 어머니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젊은 하마나스는 가끔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녔다. 원래 이런 일은 그가 즐기는 일로서 그는 일단 집을 떠나면 마음대로 멋을 부렸다.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는 화려한 조끼나 비단 칼라를 구입했으며 흰 셔츠를 즐겨 입고 향수나 양복의 스타일 따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나스는 항상 신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가령 충실한 하인이 동행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옷차림에 대한 것과 똑같은 결벽성과 강한 자존심이 그를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었다. 마인히어가 조국을 떠나기 위한 준비로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수금해야 할 돈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그는 아들을 불렀다. 하마나스야, 한번더 암스테르담에 가서 상점 주인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오너라. 주인을 만나거든 내가 자유를 찾아 조국을 떠난다는 것과 이것이 마지막인 동시에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전해라. 마이니어가 하마나스를 심부름 보낸 상점의 주인은 위그노인 프랑스 사람이었다. 하마나스는 전에도 몇번이 상점에 심부름을 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점 주인의 젊은 딸과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올 때마다 몸집이 자그마하고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 소녀는 하마나스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소녀보다도 청초하고 정숙하였다. 하마나스도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하마나스의 어깨에 간신히 닿을 정도였다. 그러나 하마나스가 그토록 매혹되고 있었는데도 이날의 간습이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기야 최근 세 번가량은 서로 바라보는 눈과 눈이 하나로 융합되는 듯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마나스는 언젠가는 단둘이서 차분히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이것으로 마지막이었다. 하마나스가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녀도 정숙하게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이고 있더니 하마나스가 외국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약간 숨결이 가빠지면서 얼굴을 쳐드는 것이었다. 이때 하마나스는 그녀가 자그마한 손을 자기 가슴 위에 가만히 얹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하마나스의 가슴 속에도 이것이 연정이라고는 거의 의식하지 못했지만 열띤 흥분이 번져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므로 그는 드디어 이 조그마한 프랑스 아가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마나스는 말을 더듬고 얼굴을 붉히며 자존심과 공포를 상대로 처참한 싸움을 벌이면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따님한테 구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크게 놀라는 듯했다. 그러나 하마나스의 아버지가 재산가임을 알고 있는 그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훗날 다시 상의하자는 식으로 둘러대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는 먼 외국으로 곧 떠날 몸입니다. 갑자기 대담해진 하마나스가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 그것은 무리지. 불가능한 일이지.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딱 잘라 말했다. 하마나스는 묵묵히 상점을 나왔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괴로움으로 인해 심장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거리로 나왔을 때는 목 놓아 울고 싶을 뿐이었다. 이제 볼 일이 끝났으니 오늘 밤에 출발 예정을 연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서 바쁘게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다 보니 조그만 레이스 숄로 머리를 감싼 바로 그 아가씨가 뒤에 다가와 서 있었다. 아가씨는 하마나스의 팔을 붙잡으며 간격을 두지 않고 바쁘게 말을 건넸다. 멀리 떠나시나요? 저 미국으로요? 그렇게나 멀리? 아, 참으로 멀군요. 하마나스는 당황한 채 아가씨를 바라보았다.
평소였다면 아마도 몇 달이나 걸렸을 예의 바른 청혼이 그 순간에 응축되고 말았다. 그리고 하마나스의 네덜란드 인다운 결단성이 이 경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가씨는 망설이지 않고 얼굴을 쳐들며 분명히 대답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둘러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집에는 늙은 아버지와 가정부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그러므로 달아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30분 후에 여기서 만나 마차를 타고 가요. 저는 전부터 당신이 청혼에 오면 승낙할 생각이었어요. 당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미국에도. 하마나스는 길게 구부러진 인기척 없는 길에서 애정과 공포에 휩싸인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교회의 신도들은 처음의 계획대로 재빨리 위트레우트를 떠나지는 못했다. 3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나라의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고 기대를 거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라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은 1년 동안에 걸쳐 이주할 준비가 모두 갖추어졌다. 이 1년 동안에 하마나스는 암스테르담에서 데려온 몸집이 작은 프랑스 아가씨와 결혼하여 장남인 코넬리어스를 낳았다. 그래서 떠날 때에는 3대에 걸친 스탈틴가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배를 타게 되었다. 이리하여 목사를 앞세운 300명의 신도들이 대서양을 건넜다. 그들은 300명 전원이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배한 척을 빌려서는 그 위에서 침식을 같이 하며 앞으로 미지의 신세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다. 대서양을 건너는 데에는 20여일이 걸렸다. 그동안 일행 가운데 3명이 유행성 감기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 유해는 바다에 수장되었다. 목사는 유해가 동료 신도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질 때 바닷바람에 백발을 휘날리며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하마나스와 그의 아내에게는 이 20여이야말로 사랑과 기쁨의 찬 시간이었다. 프랑스인 아버지로부터 용서해 주기는 하겠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라는 전가를 받은 젊은 아내는 오히려 명랑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원래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인정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하마나스는 아내가 자음을 생략하는 프랑스 사람 특유의 발음으로 밖에 자기를 부르지 못하는 데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맡겼다. 다만 그의 곁에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어 즐거웠다. 이주자들의 고난은 미국 해안에 상륙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주자들은 감상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한 충동에 관해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뉴욕의 주민들은 탐욕스럽고 교활하여 근면하고 검소하기로 소문난 네덜란드의 상인들과 기술자들이 배를 빌려 타고 온다는 것을 알자 좋은 먹이가 걸려들었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주 하찮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금액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300명의 네덜란드 이주자들은 이를 참을성 있게 견디다가 이전에 서류만 보고 사놓은 펜실베니아로 떠났다. 그러나 그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낮고 습한 땅이었으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가망성은 전혀 없었다. 실망한 나머지 비교적 익숙한 도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마이니어 스탈팅은 그와 목사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금화로 훨씬 더 남쪽의 땅을 사서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호소하였다. 100명 이상이 마이니어의 제의를 따르겠다고 묵묵히 일어섰다.
얼마 후 그들은 버지니아에서 땅을 구하고 망향의 슬픔에 젖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남쪽으로 갔다. 이번에 산 땅은 토질이 좋고 산으로 둘러싸인 평탄하고도 기름진 고원이었다. 그러나 농업이라고는 알지 못한 채 풍요로운 네덜란드의 도시에서 바쁘면서도 안락한 생활에 젖어 있던 이들에게는 그 땅이 얼마나 낯설고도 가혹한 땅으로 보였으랴. 부근에는 영국 사람들의 조그만 개척 부락이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그 주변과 이들의 땅을 가로질러 활보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이 인디언 부족들은 적극적으로 적의를 보이지 않았으나, 보기만 해도 무섭고 야만적이었다. 하지만 이들 네덜란드 사람들은 불굴의 투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국립 끝에 물물 교환으로 도끼나 칼 따위를 입수하여 영국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나무를 베었다. 가족마다 엉성 하나마 작은 통나무 집을 지은 뒤 모두 힘을 합쳐 좀더큰 통나무 집 교회를 세웠다. 여기서 맞은 최초의 일요일에 그들은 이제야 그들의 것이 된 이국 하늘 아래 모여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처음 2년 동안에 또다시 많은 동지들이 탈락했다. 노인들과 도회에서 자란 연약한 사람들은 그 공공한 어려움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일어났던 사람들은 겨우 5, 60명만이 남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하느님을 찬송하면서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했다. 목사는 아직 살아있지만 송장이나 다름없었으며 오직 불굴의 투지만이 넘쳐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목사도 다음 해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처음 몇해 동안 그들이 치러야 했던 그 어려운 일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살림을 개간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모두가 뼈와 살을 깎아내는 중노동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도회 출신으로는 볼수 없는 처참한 몰골로 변했다. 그러나 하바나스만은 예외였다. 그의 수척한 몸은 비록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는 별로 쓸모 없었지만, 다른 방면에서 자신의 기술을 발휘하게 되자, 먼 곳의 사람들까지 고장난 벽시계나 회중시계 따위를 들고 찾아왔다. 하바나스는 처자와 함께 그의 부모가 사는 통나무 집에 살고 있었다. 파리태생으로 몸집은 작으나 용기 있는 하바나스의 아내, 프랑스 아가씨는 이제 한 사람의 의젓한 개척자로 변모해 있었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침착하고 명랑하며 동작이 민첩하고 부지런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실질적이고도 정열적으로 시원스럽게 처리하였으며 오두막안은 늘 정결했고 어린애들도 잘 보살폈다. 그녀는 코넬리어스를 낳은 다음 해부터 해마다 어린애를 하나씩 낳아서 모두 이남 삼녀가 된 뒤에야 몇해 동안 출산을 중단하고 쉴 수가 있었다. 이 몸집이 자그마한 아내는 남편 하마나스에 대한 존경심을 잠시도 잊지 않았다. 자기 남편이야말로 이러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몸집이 작은 프랑스 부인은 비교적 둔한 네덜란드 부인들보다는 빨리 이 개척 생활에 익숙해져서 거친 땅을 아담한 프랑스식 정원으로 꾸밀 줄도 알았다. 그녀는 여기저기서 꺾꽂이에 쓸 나뭇가지도 주워왔다. 혹 다른 집에 가게 될 경우 식물의 뿌리를 얻어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으며 그것을 소중히 머리수건에 싸들고 돌아왔다. 가족들은 그녀가 만든 싱싱한 채소나 닭고기, 달걀 따위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며 근처의 영국인과 잘 교섭해서 바느질 품삯 대신 얻어온 송아지 때문에 이주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우유를 마실 수 있었다. 그녀는 참으로 현실적이면서도 성격이 쾌활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곳에서 겪는 노동을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감자밭에서 돌아온 그녀는 통나무 집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기가 잘 자고 있나 살펴봤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아기의 몸 위에서 방울뱀 한 마리가 천천히 똬리를 틀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눈앞이 캄캄하여 몸을 벽에 의지하고는 공포에 바들바들 떨면서 열심히 기도를 올렸다. 이윽고 뱀은 별다른 일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아기의 몸 위에서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로 기어 내려왔다.
이때에 비로소 솟구치는 분노를 느낀 그녀는 괭이를 쥔 손에 힘을 주고는 뱀에게 달려들어 마구 내리찍었다. 하마나스가 점심을 먹으러 돌아왔을 때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토막난 뱀 옆에서 울고 있었고 잠에서 깬 아기는 무심히 놀고 있었다. 하마나스가 아내의 우는 얼굴을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캐리였다. 이 아기는 정신적인 성숙함이나 명랑한 성격, 상식, 용기 같은 어머니의 가장 우수한 점과 몸집이 작은 이 프랑스 여인의 적응력과 정열, 기질 등을 골고루 이어받았다. 이제는 네덜란드인들의 이주 생활도 미국 생활 속에 잘 융합되어 가고 있었다. 이주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때때로 마인히어에게도 그런 느낌이 들곤 하였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고향의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주한 지몇 해도 안 지나서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마인히어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다. 그래서 그는 목사의 후임으로 오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참고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가장 견뎌내기 어려웠던 일은 그들이 조국을 떠난 지 반년도 채안 되었을 때 네덜란드 정부가 벼랑간 정책을 전면 변경하여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일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뎠더라면 이러한 고생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인히어가 너무 성급했다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마인히어는 과연 자기가 한 일이 옳았는가, 그릇되었는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호소하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메마른 목구멍으로부터 소리를 짜내어 중얼거렸다.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과 자유를 위해서 한 일이었네. 그때 그의 선량한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나섰다. 그녀는 지금까지 교회의 신도들 앞에서 한 번도 말해본 일이 없었지만 이때만은 남편을 비난하는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서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차분히 말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따라온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성실하게 신앙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내 남편만큼 희생을 치른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방이 12개 있고 방마다 벽난로가 딸려 있는 아주 좋은 집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탈킹이 마지막에 단호한 어조로 매듭을 지었다. 이제는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없소. 앞으로 나아갈 따름이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생활해 나갈 수밖에 없소. 아이들에게 이 나라 말을 배우게 하고 우리도 될수 있는 대로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법률을 따르고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 고국의 시민이란 생각은 버립시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날부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네덜란드에서 살던 그런 집을 짓는 것이 마인히어가 품은 꿈이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쉽게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비옥한 데다가 마인히어의 장남이 경작을 잘했으므로 처음 몇해 동안은 식량도 충분했으며 연말에는 돈의 여유도 생겼다. 그는 열심히 연구하며 설계에 몰두했다. 작업도 자신이 직접 시작했다. 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작업을 적극 도왔다. 마인히어는 그 벅찬 고난의 삶을 잘 견디어온 늙은 아내가 새 집을 짓는 집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만족을 느꼈다. 그러나 공사를 끝마칠 때까지는 2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공사가 미처 끝나기 전에 두 번째 겨울을 맞았다. 고원의 추위는 살을 애는 듯했다. 마인히어가 밖에서 공사를 감독하다가 추위에 너무 타격을 받은 나머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누구 하나 눈치채기도 전에 그는 그만 중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해 겨울
이제는 새 집에 대해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않게 된 그의 아내마저도 불이 꺼지듯 슬그머니 남편 뒤를 따라갔다. 그의 1858년 겨울 시리의 물결이 이 개척지 전체를 휩쓸었다. 농작물의 수확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온 몇몇 사람들은 농업을 단념하고 도시로 나가서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마이니어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도 급히 끼어 가족을 데리고 개척지를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하마나스와 그의 처자, 그리고 미완성의 집뿐이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하마나스의 장남은 벌써 나이가 15살이 되었고, 나이에 비해 판단력도 있고 책임감도 강했다. 그래서 하마나스는 이 아들의 도움을 받고 또 가능한 대로 이웃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새 집을 완성시킨 후그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때 캐리의 나이는 2살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크고 네모진 새집 속에 텅빈 방들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이 인생의 최초의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할아버지 마이니어의 마음속에서 계획되고 젊은 오빠의 부지런한 육체 노동에 의해서 완성된 이 널찍하고 품이 있는 아름다운 집은 한 사람의 미국 부인, 즉 우리 어머니의 인격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무렵부터 캐리, 즉 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자기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중국으로 건너온 후 오랜 세월을 두고 어머니는 그 추억을 내게 말해 주었다. 하기에 한꺼번에 오랜 시간을 두고 말해준 일은 없었다. 어머니는 몇 시간씩 그런 한담을 즐길 여가가 없을 만큼 항상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지난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종합해보면 리틀 레벨스라고 불리는 산줄기에 둘러싸인 비옥한 고원에 세워진 개척부락이 버지니아의 한 소도시로 발전해 나갔던 초기에 그 부락에서 소녀 시절을 보냈던 어머니의 발랄한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어머니는 흔히 일요일 저녁 때가 되면 어느 때보다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다. 일요일이면 그 표정부터 여느 때와는 다르게 한층 더 평화로움을 띠고 있었으며 날카롭게 빛나던 눈도 조용함을 가득 담고 있었다. 또 일요일이 되면 햇빛이 잘 비치는 선교사관의 식당에서 먹는 아침 식사도 한결 즐거운 것이었다. 눈부시게 흰 테이블보, 갓 태어난 꽃을 꽂아놓은 테이블 위에 꽃병, 뜨거운 커피, 남부 특유의 핫브레드, 설탕에 절인 과일, 베이컨, 달걀 등이 눈앞에 떠오른다. 살결이 누런 중국인 하인이 시중들기 위해 테이블 주위를 분주히 돌아다니지만 어머니는 몇 가지 지시만 내릴 뿐 파란 컵이나 받침 접시를 부지런히 늘어놓는다. 때로는 손수 꾸민 정원을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뜰이구나. 또 어떤 때는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다. 고요한 안식일이 올 때마다 고향의 옛집이 생각나는구나. 이 정원에서도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렇지. 일요일 아침이 되면 아버지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의젓한 걸음걸이로 교회에 가셨지. 80살이 되셨어도 화살처럼 꼿꼿한 자세였어. 교회의 종소리, 고요한 마을의 집집마다 울려 퍼지는 맑고 소박한 저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늘 불만스럽게 생각되었다. 어머니는 선교사관 아래쪽에 있는 대나무 숲 너머에서 때때로 낮에도 들려오지만 대개는 밤이 되면 들려오는 비통한 소리를 전하는 울적한 사원의 종소리가 싫었다. 어느 땐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어머니는 참을 수 없이 기쁜 나머지 고향의 마을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만든 작으면서도 맑은 소리로 울려 퍼지는 교회용 종을 기부해 달라고 편지를 썼다. 맑고 시원스러운 가락으로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보다 더 훌륭하게 미국식 인사를 보내주는 것은 없었다. 나는 풍채가 좋은 한 중국인 노신사가 머리 위에서 명랑하게 울려오는 종소리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시내를 다 뒤져봐도 이 종만큼 맑고 명랑한 소리를 내는 종은 없었다. 어머니는 일요일 아침에 그종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외쳤다. 아, 들린다. 정말 좋구나. 그리운 고향의 종소리야. 그 일요일에도 어머니는 두번 교회에 갔다. 첫 번째는 아침에 중국 사람들의 예배에 참석했고, 두 번째는 오후에 고국을 멀리 떠난 백인 남녀들이 느릿느릿 모여서 추억 속에 남아있는 하느님을 숭앙하는 참으로 쓸쓸한 예배에 참석했다. 두번다 어머니가 오르간을 연주했는데, 보잘것없는 베이비 오르간이었지만, 그 오르간 소리는 기적을 낳는 것이었다.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꼭 어머니가 선창했다. 아름답고 성량이 풍부한 소프라노는 교회 천장의 대들보까지 흔들어 놓는 것만 같았다. 그 맑고 고운 목소리는 훗날 병이 들었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다. 어머니는 일요일 저녁 되면 손수 오르간을 치시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 오르간은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던 오빠 코렐리어스가 보내준 것이었다. 아버지인 하마나스는 평생 허약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를 아버지로서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자식들에게 부양받아야 했다. 그래서 코렐리어스가 아버지의 할 일을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이책 첫머리에서 미국식 정원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요일 저녁 때 미국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방에서 오르간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도 역시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어둡고 소란스러운 생활이 밀어닥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고운 목소리에는 언제나 승리의 가락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리틀 레벡스의 마을로 함께 가 그녀의 눈을 통해 초기 미국 생활의 소박하고도 고상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노래가 끝나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새 병적인 향수에서 벗어나 차분해져 있었다. 우리들이 그 노래에 아직도 취해 있는 동안 어머니는 겨울이면 정원을 향한 긴 베란다에 우리들과 나란히 앉아서 띄엄띄엄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머니의 유년 시절, 소녀 시절, 그리고 신부 시절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곤 하였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크고 아름다운 집을 보여주었다. 그 지붕 밑에는 그녀의 최초의 추억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것은 제법 큰 하얀 3층 집이었지. 하고 어머니는 손짓으로 그 전경을 생생하게 그려 보이면서 말했다. 지하실에는 깊고 차가운 술창고가 있었으며 바닥이 얕은 그릇에 우유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곳은 또 버터를 바르는 작업장 구실도 했다. 선반에는 둥근 네덜란드 치즈가 놓여 있고 딸기술이나 포도주가 담긴 술통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검은 딸기, 나무 딸기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딸기를 여름 동안 따서 그곳에 모아두었다. 어머니는 종종 이쯤에서 이야기를 일단 중단하고는 추억에 잠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모두들 숲으로 가서 그런 딸기들을 따서 모았었어. 그래, 빨간 나무 딸기에는 은구슬 같은 이슬이 맺혀 있었지. 과실수를 마실 때면 나는 꼭 나무 딸기술을 마시곤 했어. 딸기술이 된 뒤에도 나는 어쩐지 그 술에서 아직 나무 딸기의 은빛이 느껴지곤 하여 다른 술보다 한결 더 달콤하게 생각되었지. 그리고 참, 종아리를 드러낸 채 숲으로 가곤 했기 때문에 종아리는 덩굴에 긁혀서 상처투성이가 되곤 했었지. 어머니는 이야기를 마치고는 미소를 띠면서 어둠 속을 바라보곤 하였다. 이렇게 어머니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우리들에게는 얼굴이 볕에 그을리지 않게 모자를 쓰고 딸기딸기에 열중하고 있는 갈색 머리 소녀의 모습이 떠오르곤 하였다. 모자는 아무 소용 없었어.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튼 태어나면서부터 호두처럼 갈색이었으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긴 했지만, 그러다가 그리타가 태어났지. 그런데 그리타는 나보다 피부색이 더 검지 않겠니? 이제는 나를 놀리는 대신에
모두들 그리타를 놀리기 시작했지. 그래도 그리타는 참 귀여운 아기였어. 그리타의 눈은 망아지처럼 크고 검었지. 그로부터 훨씬 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그 집을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듣던 그대로였다. 밖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커다란 정원이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포장마차나 소형마차에서 내려서 울타리에 달린 문의 빗장을 들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왼쪽에는 해묵은 큰 단풍나무가 서 있고 그 밑에는 딛고 오르는 디딤돌이 있었다. 어머니는 종종 이것으로 말을 끌고 와서 그 디딤돌을 발판으로 안장에 올라앉았지만 그것은 소녀 시절을 지나 땅이 끌릴 만큼 긴 승마용 스커트를 입게 되면서부터였고 그 전에 소녀 시절에는 목장으로 달려가 달리는 말에 갈기를 잡고 물결 치듯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말등 위에 뛰어 올랐다는 것이다. 그 무렵의 자유로운 생활은 정말 즐겁기만 했지. 하고 어머니는 종종 말하곤 했다. 나는 처녀 시절에 띠박질을 하거나 말을 타고 저 낮은 언덕과 골짜기를 뛰어다니던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중국 처녀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기만 해. 여긴 말은 없고 길가에 엉거주춤 서 있는 진흙투성이 물소뿐이니까 말이야. 항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어머니의 눈은 우수가 오린 채 정원 담너머로 복잡하게 맞붙어 있는 중국 가옥의 지붕들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하얀 집 둘레는 널찍하게 튀어 있었다. 출입문 근처에는 화단이 있고 푸른 나무 그늘 밑에는 나무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정면에 하얀 칠을 한 커다란 문에는 구리로 만든 손잡이가 달려 있고 그 위에 부채꼴 모양의 유리창이 있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넓고 긴 복도가 끝난 곳에 잔디와 정원수, 울타리 앞에는 화단이 있고 건너편에는 사과밭이 보였다. 방들은 복도 양쪽에 나란히 붙어 있었다. 복도에 들어서자 왼쪽으로는 시원하고 어두운 객실이 있는데 그곳에는 말터를 넣은 소파와 의자, 책상이 있고 중앙에는 테이블이 있으며 또 피아노가 있는가 하면 그 위에는 바이올린 몇 개와 플루트 하나가 얹혀 있었다. 벽에는 하마나스의 작품인 아름다운 동파나와 팬그림이 몇 점, 또 한두 점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세로로 굵은 홈을 파서 만든 생나무의 멘틀피스 위에는 마이니어 스탈팅을 그린 어두운 색조의 유화 한 폭이 걸려 있었다. 또 바닥에는 꽃무늬가 있는 용단이 마루 전체에 깔려 있고 긴 프랑스식 창문이 뜰 쪽으로 열려 있었다. 내가 처음 하마나스를 보았을 때 그는 나이가 이미 87살이었는데도 복장은 매우 단정하고 허리는 꼿꼿했으며 수치 많은 은발을 어머니와 같이 낮고 양옆으로 길게 퍼진 이마위로 빗어 올리고 있었다. 하마나스는 좀 군대식이긴 했지만 예의 바르게 아침 인사를 하며 복도 끝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한쪽 구석에는 채소밭이 보이고 긴 창틀을 통해서 사과밭이 보였다. 식당은 시원하면서도 조용한 길쭉한 방으로 그곳에는 두세 가지 아름다운 가구가 놓여 있고 훌륭한 조각을 한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언젠가 어머니가 상하이의 골동품상에서 타원형 테이블을 보고 몹시 기뻐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았다. 어머니는 낡은 등나무 의자, 죽새 공품 따위에 많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서 우아한 기품을 풍기는 그 테이블을 발견하고 2, 3달러 정도의 돈을 주고 사와서는 잘 닦은 뒤 무척이나 애정을 쏟았다. 그 뒤로 이 테이블은 언제나 어머니를 따라다녔으며 어머니는 만년까지 늘그 타원형 테이블 옆에 자기 자리를 잡았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가 태어나신 커다란 집의 식당에서 비로소 그 이유를 알았다. 어머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우리를 그녀의 조국에 연결시켜 갔던 것이다. 그 커다란 집의 2층에 올라가면 네모 반듯한 침실이 6개 있었다. 오른쪽 맨 앞에 있는 침실이 캐리, 즉 어머니 침실이었다. 거기선 리틀 레벨스의 푸른 숲이 보이고 창문 바로 밑에는 화단이 있으며 그 앞에는 앞에서 말한 해묵은 단풍나무가 서 있었다.
3층은 커다란 다락방인데 몇 개의 지붕으로 난 창문으로 녹색 목장을 내다볼 수 있었다. 실내에는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둥근 여행용 트렁크가 놓여 있고 여러 가지 잡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난로 앞에는 헌옷과 넝마를 담은 상자가 몇개 흩어져 있었다. 천장에는 바짝 마른 약초가 매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저 프랑스 태생이 몸집 작은 할머니가 아직 건강했을 무렵 조미료나 약용차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해 모아두었던 것이었다. 나는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호텁지근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풍기는 건강하지 못한 중국의 여름철을 잘 참아낸 것에 대해 매우 놀랐다. 이토록 맑고 깨끗한 햇볕을 받던 이렇게 신선한 미국의 공기 속에서 자란 어머니가 땀에 전 사람들의 체취에 쌓인 중국 남쪽의 무덥고 음울한 8월의 한낮에 이따금 졸도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언젠가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어릴 때의 추억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어머니의 눈은 추억을 더듬어 올라감에 따라 반짝 빛나기도 하고 부드러워지다가는 날카로운 빛을 띠기도 했다. 아마 3살 때 일이었을 거다. 몸집이 작은 어머니가 설거지 하시는 것을 보고는 문득 거들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파란 무늬가 있는 접시를 집어들지 않았겠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오신 접시를 말이다. 나는 그 접시를 식당에 있는 찬장에 갖다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천천히 걸어갔지만 접시가 너무 커서 발밑이 보여야 말이지. 그런데 마침 마루에 널빤지 하나가 튀어나온 곳이 있었나 봐. 맨발이었던 나는 발가락이 걸리면서 넘어지고 말았지. 뚱뚱한 어린애의 몸에 깔린 접시는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렸지 뭐냐. 그 길로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몹시 울었단다. 아파서 울었던 게 아니야.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어버려서 억울했던 거야. 나이 50이 된 지금까지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엌의 테이블 위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이 중국집 부엌에서 직접 반죽하여 달콤하고 큼직한 다갈색 식빵이나 조그맣고 딱딱하여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미국 남부식의 놀빵을 만들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바다 건너 1만 마일 저쪽에 가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 집에서 보낸 생활은 참 즐거웠단다. 집안 전체가 늘 음악으로 충만해 있어서 어른들은 제각기 악기 하나씩을 들고 연주하였고, 우리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지. 그 중에서도 오빠인 코렐리어스는 훌륭한 노래 선생님이었어. 몇년뒤 나는 신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음악 선생님에게 배우게 되었지만 별로 새로운 것을 배울 게 없을 정도였어. 우리는 흔히 메시아를 부르곤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던 손을 위로 번쩍 축혀 올리더니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렀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갑자기 노래를 뚝 그쳤다. 그러나 부엌 안의 공기는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가 남긴 여운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빵 만드는 일로 돌아갔다. 조금 뒤. 정말이지. 하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즐거운 생활을 했었지. 그러나 전쟁 중에는 너무나 참혹했단다. 정말 그것은 참혹한 때였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스탈팅 일가는 버지니아에서도 난군에 가담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속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 하마나스도 그때는 청년기를 지나 40살이었고 약간의 주름이 잡힌 이마 위로 쓸어 올린 머리카락은 이미 은발이었다. 몸집이 작은 프랑스 출신의 그의 아내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생활을 해온 탓인지 몹시 여유였고 그때는 이미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갈 결핵에 걸려 있었다. 코렐리어스는 20살이었지만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눈동자와 머리털이 검고 인내심이 강한 청년이었다.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무슨 일을 시키든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였다. 본래는 독서와 음악을 좋아했으나 농사일을 하고 있었으며 집안의 무거운 짐이 아버지보다는 자기의 두 어깨에 얹혀 있다는 것을 하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마나스는 번거로운 집안일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는 일찍부터 큰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맡기고 있었으며 가족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면서 천성적으로 타고난 도회적 신사풍에 그의 기질을 잃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나이 어린 코렐리어스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 몸에 잘 맞지도 않는 작업복을 입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때부터 3시간이 지나서 가족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뒤에야 겨우 눈을 뜨고 게다가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초콜릿을 가져오게 해서 마신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나는 언젠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당시에 우리들 생활에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있었어. 우리들은 모두 아름다운 것과 세련된 것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전쟁 뒤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었지. 하지만 우리들은 아무도 아버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이 없었어. 아버지는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늘 어머니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아버지가 맡고 계신 일은 꿀벌의 시중을 들어주는 일과 포도나무와 장미의 가지를 잘라주는 일뿐이었어. 그러나 아버지의 꿀벌 다루는 솜씨가 훌륭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달콤한 벌꿀을 먹을 수 있었단다. 그래도 아버지는 평생 벌에 쐰 일이 단한 번도 없었지. 무슨 일이나 조심스러우셨거든. 그렇게 손재주가 있고 민첩한 사람도 드물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 분이셨어. 헛간 옆에 덩굴이 무성한 백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슬에 젖은 푸른잎 사이로 몇 개의 크고 흰 포도송이가 들여다 보였지. 나는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아버지는 포도송이를 자르기 전에 꼭 우리를 불러서 보여주셨단다. 마치 흰 만호처럼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아마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 까닭은 아버지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볼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거야. 물론 집안의 진짜 기둥은 코렐리어스였지. 언제나 어머니와 여러 가지 가정 문제라든가 돈 쓰는 데 있어서 절약하는 방법 등을 의논하곤 했지.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어렸을 때는 오빠는 물론 결혼도 할수 없었어. 처녀들한테 눈도 돌리지 않았던 것 같아. 오빠는 결국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뒤 우리가 다 자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어.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상징적인 데가 있었어. 우리는 근처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어. 언제나 책이 있고 음악이 있었으며 아버지가 그리신 그림이 있는가 하면 보석 세공일도 있었지. 이런 차이점들이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었어. 지금도 또렷하게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는 까만 위도세다 와이셔츠나 칼라를 매일 갈아입거나 달았는데 이웃에는 아무도 그렇게 입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지. 그 하얀 칼라에는 누군가의 많은 노고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어. 물론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에는 어머니가 하셨지만 그 뒤에는 언니들이 통조림이나 버터 만드는 일 때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 그 칼라와 와이셔츠를 다려야 했던 거야.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집안에는 만약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코렐리어스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빠인 코렐리어스는 군대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마나스는 전부터 그의 가족들에게 노예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웃에 돈 많은 사람들 거의 모두가 노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마나스는 밭일이 바빠 일손이 부족했을 때도 결코 노예를 사려고 하지 않았다. 자식들도 모두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정열을 제각기 간직하고 있었으므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남부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남부에 대한 충성심 또한 대단한 것이어서 북군의 편을 든다는 생각 역시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마나스와 코렐리어스는 중립을 지킨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신은 남부 정신 또는 북부 정신에 열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온한 비난의 소리가 오갔지만 하마나스는 본래 고지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으므로 정면에서 그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아직 젊은 코렐리어스에게는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남군과 북군에서 출정해달라는 건의가 왔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출정을 거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군 측은 점점 병력이 부족했으므로 마침내 코렐리어스도 강제 징병을 피할 방법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설마 그가 강제로 군대에 붙잡혀 가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어느 날 코렐리어스가 점심을 먹기 위해 들에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회색 군복의 남군 병사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지금 병력이 부족하니까 내말뜻 알겠나? 그렇다면 강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겠죠? 코릴리어스는 군인들을 둘러보며 쌀쌀맞게 대답했다. 좋아. 좀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지. 하고 주의관인 듯한 사람이 말하면서 부하들을 돌아다 봤다. 이 사내를 묶어서 말에다 싣도록. 세 명의 병사가 앞으로 나와 코렐리어스의 두 손을 묶더니 밖으로 끌고 나가서는 준비해 두었던 말에 태웠다. 밭에서 콩을 따고 있다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온 어머니는 아들한테로 달려가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놓아주세요. 이애 혼자서 우리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 울부짖었다. 지휘관이 가볍게 거수 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명령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요. 놓아줘요. 내 아들이에요. 앞으로 그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다. 군인들은 말을 타고 한 줄로 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몸집이 작은 어머니는 아들의 한쪽 다리에 매달린 채 뒤를 쫓아갔다. 코렐리어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도망쳐 올게요. 어머니 따라오지 마세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탈출해서. 탈출하다가 총살 당하겠단 말이냐? 어머니는 작지만 날카롭게 외쳤다. 절대로 너를 보낼 수 없어. 말이 빨리 달리자 몸집이 자그마한 어머니도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였지만 마침내는 땅에 질질 끌려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그녀는 아들의 다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의를 하던 장교도 차마 더 이상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지 말을 세우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다. 아주머니, 이렇게 하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차피 데려가야만 합니다. 상부의 명령이니까요. 정말 안 됐습니다만, 어느 집 아들이나 모두 전투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은 안 돼요.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하여 외쳤다. 햇빛을 가리는 모자는 등 뒤로 흘러보내고 반백이 된 머리칼은 흩어져서 야인 얼굴에 엉겨버렸다. 눈은 심한 피로 때문에 한 곳을 응시한 채였으며 숨이 가빠서 금방 가슴이 터질 듯이 헐떡거렸다. 얘가 가야 한다면 나도 가겠어요. 게다가 우리들은 노예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나라 깃발은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당신은 내 아들을 끌고 가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그 때문에 싸움을 시킬 작정인가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휘관은 그녀의 얼굴을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다시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가! 그들이 탄 말은 그의 명령을 듣자 다시 뛰기 시작했다. 주의가는 밤색 양복을 입은 조그마한 부인이 울퉁불퉁한 길을 반쯤 넘어질 듯이 허공에 발을 허우적거리며 아들 발에 매달린 채 숨을 헐떡거리면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애써 못본채 하려고 했다. 그녀는 숨이 가빠서 입을 벌린 채였고 갈색 눈은 고통을 견디느라 그저 앞을 향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낮은 목소리로 계속 외쳐댔다. 어머니! 어머니 다치시겠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그것은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광경이었다. 지휘관은 그녀를 그대로 일마일쯤 따라오게 하더니 말을 멈추고는 안장에서 내려와 군무를 벗으며 머리를 숙였다. 아주머니, 당신이 이겼습니다. 아드님을 돌려드리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다. 포승을 풀고 놓아주어라. 잠시 후 길가에는 아들과 어머니만이 마주보며 서 있고 군인들은 빈 말을 끌고 멀리 사라졌다. 코렐리우스는 못 박힌 듯 서서 말로는 표현 못할 깊은 애정을 얼굴에 띤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면서 떨리는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러나 차츰 기운을 잃으면서 아들의 가슴에 몸을 의지한 채 바싹 마른 입술을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나는 이런 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단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높여주었다. 다음에 오는 장교는 그렇게 인심이 후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코렐리어스를 어디든 숨겨둘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코렐리어스는 그날 밤 조그맣게 꾸린 친구와 양식을 준비하여 두루포산이라고 불리는 먼 산으로 떠났다. 그산 속에는 컵처럼 우묵하게 들어간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오두막과 버려진 목장이 한두 군데 있었다. 여기서 코렐리어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살았다. 그는 목장의 밭을 갈아서 콩과 옥수수와 밀을 심어 거둬들인 수확을 밤중에 가족에게 갖다 주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만난 뒤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겨 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리틀 레벨스는 밀고 밀리는 난국과 북군의 양쪽 군대에 의해 황폐해져 버렸고 농작물이나 창고에 있는 양식까지 모조리 약탈당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코렐리어스가 갖다 주는 얼마 안 되는 수확이 가족들의 주요한 양식이 되었으며 때로는 전적으로 거기에만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소녀인 내가 중국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동안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미국을 보고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아직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던 시절에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다. 전쟁에 대해서라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중국에 살고 있던 우리 백인 거류민들은 언제 의화단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도망가라는 신호만 있으면 즉시 달아날 수 있도록 언제나 옷이며 구두다리를 침대 옆에 준비하고 있었다. 집에는 나보다 어린 여자아이가 또 하나 있었는데 갓난아기였으므로 깡통에 든 우유를 바구니에 넣어서 밤이나 낮이나 문 옆에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머니는 용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옳다면 오라는 듯이 대담한 태도를 취하여 우리가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였다. 우리는 큰 배를 타고 있는 기분으로 어머니를 신뢰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담성은 두려움을 모르는 타고난 성격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소녀 시절에 겪은 4년간의 남북 전쟁의 체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었다. 1900년의 몹시 길고도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는 심심하면 엄마, 미국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해줘요 하고 조르곤 하였다. 그러면 어머니는 우리들을 위해 그 전쟁 때의 이야기를 눈앞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묘사해서 들려주었다. 그것은 남부와 북부의 경계선에 위치하여 양쪽 군대가 전진하거나 후퇴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웨스트버지니아의 고원에 살던 소녀의 목격담이다. 훗날라는 역사책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배웠지만 어떤 역사책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어머니의 이야기는 생생한 것이었다. 언젠가 어머니는 그 참담한 추억에 눈빛을 흐리면서 말했다. 북군 병사들은 걸핏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셔먼 장군은 조지아까지 까마귀가 한 알갱이 곡식도 주울 수 없을 만큼 벌거숭이기를 만들 작정이라고 말이야. 아마 셔먼은 그 말을 실행했던 것 같아. 어머니는 또 단순하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셔먼은 전쟁은 지옥이다 라고 했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쯤 셔먼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야. 지옥으로 간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으니까 말이야. 또 이런 말도 했다. 우리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 점에 대해서는 링컨 못지않았지. 우리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노예가 있는 것을 도저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야. 그렇지만 그 수많은 노예를 한꺼번에 해방시켜 준다고 해서 일이 간단히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실제로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는 무서워서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단다. 그래서 코릴리어스 오빠는 해방된 노예로부터 난폭한 짓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큐클럭스 클랜에 가입할 정도였지. 언젠가 어머니는 눈물이 나올 만큼 폭소를 터뜨리며 오랫동안 웃은 적이 있었다. 북군들이 사과나무 가수원에서 야영을 하던 이튿날 아침의 일인데 나는 그 일을 평생 잊을 수 없단다. 겨울철이었는데 나는 헛간디에서 병사들을 구경하고 있었지. 이웃 사람들이 북군은 도깨비처럼 뿔이 돋아 있다고 하기 말이야. 그런데 나가보니까 헐벗은 나무에 묘하게 생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지 뭐냐?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 그래, 좀더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 글쎄 그게 빵이지 뭐야. 병사들은 시큼한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장난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았던 거야. 글쎄 얼마나 우스웠겠니. 그 덕분에 몇달 동안 새들만 잔치를 잘 벌였지. 그래? 북군 병사들에게는 뿔이 돋아나 있었나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그런 것은 없었단다. 어머니는 눈을 깜빡거리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데가 없었어. 나는 아주 실망하고 말았지. 우리들이 즐기던 이야기 하나로 늘 들려달라고 졸라대던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어느 날 하마나스는 북군의 한 부대가 온다는 정보를 들었다. 마침 그때 그는 이웃에 있는 대지주에게서 수선을 부탁받은 매우 값비싸고 훌륭한 보석 몇 개를 맡아 가지고 있었다. 그 보석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약탈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여 하마나스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보석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조그만 뚜껑이 달린 바구니에 넣어 정원에 잇따라 있는 목초지로 가지고 가서 납작하게 생긴 커다란 돌멩이 밑에 숨겨놓았다. 오후가 되어 북군이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 목초지를 야영 장소로 삼았다. 병사들은 그 돌멩이 위에 걸터앉기도 하고 식탁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밤이 되자 그 위에 천막을 쳤다. 하마나스는 집에서 창문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았다. 낮에는 바깥이 밝아서 창에서 감시를 계속할 수 있었으므로 돌밑을 들추어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조바심을 내며 바라보았지만 해질 무렵까지는 무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어둠이 내린 뒤에는 커다란 횃불이 켜지긴 했지만 모습이 뚜렷하지 않은 그림자가 수없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마나스는 그날 밤한 잠도 자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또 가족들에게도 기도를 드리게 하고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보석을 진작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만약 보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 군대는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떠났다. 얼마나 걱정했던지 하마나스는 마치 중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는 군대가 떠난 것을 알자 목초지로 달려가서 돌을 들추어 보았다. 보석이 든 조그만 바구니는 그대로 있었다.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와 그 밖의 많은 이야기를 중국 도시의 변두리에서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무렵 주위에서는 우리들과 외국인에 대해 중국인들의 증오가 심했으나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지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조국과 조국 동포들의 영웅적인 행동에 힘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아도 쉽게 기절하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었으며, 굶주림에 대해서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또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끈기를 지니고 있었다.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8살이었다. 남부의 패배가 확실해진과 동시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는 정열이 곳곳에서 왕성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4년 동안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아서 캐리는 글자를 간신히 읽을 줄 아는 정도였고, 그 밑에 동생들과 다른 많은 아이들은 그나마 읽을 줄도 모르는 처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회복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지어서 하루빨리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코렐리어스는 동생들의 무지를 가슴 아파하면서 마을에서 제일 먼저 학교 문을 열었다. 그는 이른 아침과 저녁에만 일을 하고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학교라고는 하나 처음에는 교회의 지하실을 빌려 시작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얼마 후에는 따로 교사를 지어서 옮겼고, 마침내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캐리에게는 이 학교야말로 인생을 출발하는 입구였다. 그녀는 2년 남짓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의문을 품어온 여러 가지에 대해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유별난 아이였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정열적이었으며, 때로는 고통을 느낄 만큼 민감하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실제적인 상식과 신비적인 사고가 묘한 결합을 이루고 있었다. 코렐리어스는 본디부터 교사로서의 천부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었고, 누이 동생 캐리는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었으므로 두 사람 사이는 온우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사랑받는 학생과 존경받는 교사로 좋은 유대가 맺어져 있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그만 지방 도시에서의 전후 생활은 종교와 깊이 결합된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야말로 캐리가 젊은 시절에 항상 호흡하던 것이었으며, 원래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던 그녀의 성격을 영원히 억압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생활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변화를 좋아한 그녀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지. 나 자신이 그런 것들을 즐겼었거든. 남북전쟁 직후에는 상점이란 것이 없었으므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단다. 할수 없이 실을 잡는 것도, 옷감을 짜는 것도, 그렇게 해서 짬배나 무명의 물감을 들이는 것도 모두 우리 손으로 했어. 그 덕분에 나는 여러 가지 풀뿌리나 나무 껍질에서 어떤 색깔의 물감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단다. 때로는 실패하여 다른 색으로 물들여질 때도 있었지만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입었어. 또 양털을 깎아서 물에 깨끗이 빨아 잘 손질하고는 실을 잡고 옷감을 짜는 일도 했었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내 손으로 직접 할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스커트 속에 넣는 후프까지도 자신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관목류의 일종인 그린브라이어의 길고 가는 가지로 만드는데 말라서 부러지기까지 꽤 오래 쓸수 있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졸라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즐거운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커트 속에 후프가 부러진 이야기 말이지? 그건 어느 일요일의 일이었어. 나는 교회에 갔지. 물론 일요일이면 우리들은 교회로 가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보통 때와는 달리 선교사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는 초만원을 이루었지. 마침 목사 부인인
덧노 부인이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 부인은 아주 착한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좋아했어. 그런데 이 부인은 몹시 뚱뚱한 편이었기 때문에 자꾸 엉덩이로 나를 밀어붙이는 꼴이 되었지 뭐야. 덧노 부인이 마치 자꾸만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 같았단 말이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덧노 부인은 점점 더 부풀어 올라 내 후프를 때밀었기 때문에 그만 후프가 내배 위로 퉁겨져 올라와서 부끄럽게도 스커트가 위로 젖혀지지 않았겠니?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는 거야. 내 바로 뒷자리에 사내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니? 그래, 그만 화가 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힘껏 눌러버렸지. 그랬더니 단번에 우직근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만 후프가 부러져 버린 거지. 스커트는 당장 축 처져 버리고 말았어. 잠시 후에 내가 일어섰을 때의 그 모습이란 정말 우습지도 않았지. 스커트가 다리에 희감길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길어서 땅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거든. 친절한 덧노 부인이 앞에서 가려주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서 따라 나와 마차에 냉큼 올라탔지. 뒤에서 사람들이 웃고 또 웃는데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 창피함이란 그런 형편인데도 나 자신까지 따라 웃지 않을 수 없었지. 내 모습이 얼마나 꼴불견인지는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 아버지는 내가 늘 겉모양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 나는 나뭇가지가 너무 말라 있는 데다가 돈노 부인이 밀어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 도시에서 살고 있던 우리 미국인 어린이들을 가장 열광시킨 것은 고국 미국에서 사탕을 만드는 이야기였다. 남북 전쟁 직후 얼마 동안은 모든 가정이 그랬듯이 어머니 집에서도 하마나스가 매일 밤 마시는 초콜릿과 커피와 홍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서 만들었다. 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탕 단풍나무로 설탕 만드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단물을 뽑기 위해 나무에 구멍 뚫는 것을 본 적도 없지만, 상상으로는 이미 경험한 일이었다. 아직 쌀쌀한 이른 봄날, 가을철에는 황금색이었던 커다란 사탕 단풍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대롱을 끼워 넣은 다음, 그 밑에 양동이를 놓아둔다. 그러면 그 대롱을 통해 달콤한 수액이 양동이로 흘러떨어진다. 양동이가 가득 차면 설탕을 만드는 천막 속에 준비해 둔큰 솥에 붓는다. 소년들이 장작을 패서 임시로 설치한 부뚜막에 솥을 걸고 불을 지피며 수액이 끓는다. 이때부터가 재밌다. 온 마을의 사내아이, 여자아이 할것 없이 이 제당용 천막에 모여 구경을 하기도 하고 끓는 수액을 젓기도 하며 굵은 장작개비를 지피기도 한다. 때로는 흰눈이 쌓여있는 경우도 있어서 구경꾼과 심부름하는 사람들 사이에 썰매 놀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놀이가 벌어지기도 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의 얼굴은 모두 빨개지고 모두의 눈에는 생기가 돌며 어디를 봐도 즐거운 표정들 뿐이다. 단물이 졸아서 시럽이 되면 커다란 나무통에 쏟아 넣어두고는 이듬해까지 과자라든가 와플이나 빵 따위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진짜 사탕을 먹고 싶을 때에는 그 단물을 더 오래 졸여야 한다. 그러고는 그것이 식기 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에 붙는데 가장 적당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숙련이 필요하다. 크고 둥근 그릇에 부은 진한 액체는 커다란 사탕 덩어리가 되어 1년 내내 쓰이는데 그 밖에도 하트 모양의 그릇, 별 모양의 그릇, 반달 모양의 그릇 등 수백 개의 조그만 용기가 있어서 거기에도 모두 부어진다. 가장 즐겁고 맛있는 것은 뜨거운 설탕물을 눈 위에 부어서 순식간에 식혀 그것이 굳어지면 눈과 함께 두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것이다. 그런 즐거움이 끝나고 사탕 만드는 작업도 끝나면 모두들 차갑고 상쾌한 공기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 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천막을 친 숲속이 워낙 청결한 곳이고, 게다가 깨끗하고 차가운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어 대기가 맞기 때문에 모두 다 건강했으며, 누구에게나 어떤 것에도 쉽게 굽히지 않는 힘이 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면 언제나 명백히 떠오르는 이질적인 두 얼굴이 있다. 그중 하나는 따뜻하고 명랑하며 감각적이고 성급한 얼굴이다. 우스꽝스러운 일을 재빨리 발견하고 타고난 배우라고 할 만큼 흉내를 잘 내어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며 또 명랑한 합창에 끌어들이는가 하면 여름철에는 갑자기 모든 일을 제쳐놓고 들이나 산으로 놀러가는 그런 여성이었다. 또 하나의 얼굴은 청교도적이며 실천적인 신비주의자이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똑똑히 하나님을 본 일은 결코 없는, 그러나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올리고 좀더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며 좀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도 그러한 계획들을 완전히 달성한 일이 한 번도 없는, 또 자신이 종교적으로 태만하다는 자각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일면, 어쩌면 그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도 모를 만큼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정열적이고도 정서적인 일면을 한층 더 준엄하게 억압하려고 애쓰는 인물이다. 실제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생애에서 성격이 이루어진 최초의 시기를 돌이켜보면 그녀가 성격 속에 이어받은 그 내적 갈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버지 하마나스로부터는 여자라는 존재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받았고, 네덜란드 출신의 선량한 조 부모로부터는 조그만 태만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적인 결의를 물려받은 결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진하여 몸을 바치려는 힘이 그녀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조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하느님을 위해서 고국을 떠난 청교도의 피와 몸집이 작은 프랑스 출신의 그녀 어머니의 쾌활하고도 현실적이며 그다지 종교적이라고는 할수 없는 성질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좀더 시간이 흐르면서 조국인 미국이라든가 미국 국민을 좀더잘 알게 됨에 따라 나는 내 어머니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질적인 피의 결합에서 개척자 정신의 계승에서 그리고 어지러운 어린아이 체험에서 생긴 어머니의 내적 모순이라든가 성격의 여러 면, 그것이 어머니를 보다 미국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소녀 시절 어머니는 커다랗고 네모난 집에서 음악이라든가 학교, 마을의 파티를 즐겼는데도 항상 행복했다고만은 말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 당시 완전히 행복하다고 할수 있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누구나 자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도대체 나의 영원한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과연 천국에 갈수 있을까?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일요일이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보아야 하고, 집에서는 매일 두 번씩 기도드리며, 목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운데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열망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녀는 도저히 만족스러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해서든 하느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은 결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실제로 나는 어머니가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다만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만을 염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선량하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란다. 너희들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니까. 어머니가 하느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게 된 까닭은 그것이야말로 선량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마음의 불안 때문에 청춘 시절에는 몹시 우울했다고 어머니가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친구들 중에서도 사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츰 성찬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반항심과 고뇌를 느끼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가 그녀 앞으로 와도 머리를 젓곤 하였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남을 속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였으며, 기도에 기도를 거듭한 끝에 거절을 한 것이었다. 그 당시 어머니의 일기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12살에서 15살 사이에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헛간 뒤에 있는 숲속에 들어가 나무에 둘러싸여 오목하게 들어간 땅바닥에 엎드려선 무엇이든지 좋으니 하나님이 실지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사 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 때로는 야곱처럼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내 주어지지 않았다. 소의 목에 매단 방울소리가 저녁임을 알려주었다. 그 암소들은 저절짜기 위해 묘양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도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주일학교 선생이며 목사 부인이기도 한 덧노부인에게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았다. 온화하고 점잖은 덧노부인은 이 정열적이고도 정직한 처녀의 마음을 곧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쳐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캐리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하며 그녀는 울었다. 이 무렵은 그녀에게 있어서 회오리 바람에 희롱을 당하는 듯한 시기였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때로는 그녀의 기분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여 지나치게 조급한 기분이 들게 하거나 덮어놓고 쾌락만을 구하는 경박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했다. 때로는 젊은 피가 끓어오르는 왜 그런지 공포에 찬 기분을 스스로 느끼고 자기는 이제 구원받을 길조차 없는 악인이라고 절망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 무렵의 캐리는 나이에 비해 성숙하여 살결이 거무스름하고 콧날이 오똑한 아름다운 처녀였으며 유머가 풍부하고 잘 웃는 편이었으나 진지해야 할 때는 매우 진지한 편이었다. 입술은 붉고 두 볼은 윤기가 흘렀으며 본디부터 밤새긴 머리카락은 이마에서 흘러내려와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나도 잘 모르고 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무렵 그녀는 후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뒷자리에서 킬킬거리며 웃던 소년 닐 카터와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뿐이다. 아름답고 쾌활한 목소리를 가진 그 소년은 벌써 키가 큰 금발의 쾌활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으며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다소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합창을 하기 위해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캐리를 만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밤마다 교회의 음악실에서 만나곤 했다. 닐은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황홀해지도록 노래를 잘 불렀지.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벌써 백발이 다된 어머니의 말 속에는 아직도 그 청년에 대한 추억이 뜨겁게 불타고 있다는 것이 그 눈빛에 잘 나타나 있었다. 어머니는 그 이상의 것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 청년의 우람하고 멋진 육체가 캐리의 뜨거운 피 속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육박해 왔으므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청교도적인 면이 극도로 그를 두려워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캐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는지는 나로서는 알수 없는 일이다. 단지 그 청년이 특별한 눈으로 캐리를 보았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 청년이 어머니에 대해 친밀한 태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어머니는 그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고백했다. 왜 그랬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대답을 재촉했다. 왜냐하면 말이지, 그는 결코 선량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다. 술을 많이 마셨었지. 그의 집안이 술을 잘 마시는 집안이었어. 선량한 사람이 되기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이쪽까지도 이끌려서 그 사람처럼 될것 같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야. 그녀가 스스로 그와 같은 상황을 관찰했는지는 나로서는 알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무튼 그의 몸집이 자그마한 그녀의 어머니가 병으로 몸져 누웠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시간을 죽음이 엄습하고 있는 어머니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발한발 죽음으로 다가가는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그녀는 어느 때에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리라. 자신의 쾌활한 면보다는 근엄한 면을 따르리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자기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다정다감한 것에 대해서는 평생토록 싸우리라고 속으로 맹세했다. 선량한 인간이 되자 자신을 철저히 억제하자.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바치자. 어떻게 하면 자신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전 생애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느님에게 바친다면 하느님께서도 그 실제의 표정을 보여주실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드디어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어머니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영혼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다른 어떤 아들, 딸보다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캐리는 1년 내내 어머니와 즐겁게 웃고 지낼 수 있었다. 캐리는 손재주가 좋았고 요리 솜씨도 뛰어났으며 대단한 전략가였다. 게다가 어머니를 닮아서 약초 모으기라든가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다. 캐리도 어머니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 이상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존경했으며 두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통했다. 그러나 하느님을 구하는 그 암담한 소망만은 달랐다. 하느님을 추구하는 그 소망만은 그녀 혼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프랑스 태생의 어머니는 딸의 간절한 소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회에서 남편이 기도할 때면 나 역시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 집에 들어오면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될수 있는 대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여자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에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처럼 단순한 어머니이므로 더욱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 어머니도 병 때문에 아주 어린애가 되어버려서 딸에게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갑자기 심한 기침을 했다. 캐리는 재빨리 어머니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여일대로 여인 얼굴을 들고 어머니는 캐리를 바라보며 신음하듯 말했다. 캐리야, 이게 죽음이라는 거겠지. 캐리는 갑자기 어머니의 눈 속에 감도는 공포를 볼수 있었다. 아, 하느님에 대해 알고만 있다면,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만 있다면, 아, 그럴 수만 있다면. 캐리는 필사적으로 하느님을 찾았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가 되어 해외에 나가자. 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갑자기 최후의 순간이 왔다. 어머니는 희미한 비명을 질렀다. 캐리는 어머니를 두 팔로 높이 안아 올렸다. 어머니의 퀭한 눈이 잠시나마 반짝 빛났다. 핏기 잃은 입 언저리에 약간 놀란 듯한 미소가 번지면서 흐느적거리는 듯한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다. 모든 게사실이었어 어머니는 극히 순간적이긴 했지만 분명히 병 너머로 다른 어떤 세계를 뚫어질 듯 응시했다. 그리고 나서는 숨을 거두었다. 그 가냘픈 절규와 응시의 눈초리를 본 캐리는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다. 이것이 하느님이 곁으로 드러낸 상징일까? 캐리는 몹시 두려움을 느끼면서 어머니의 시체를 조용히 뉘었다.